아침까지만 해도 초겨울 추위가 매서웠는데요. 오후 들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도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신 다시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을 타고 국외 먼지가 유입되는 건데요. 내일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방에는 건조 경보까지 내려져 있는데 바람까지 불어서 산불 사고 위험이 큽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조금 흐리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나 눈 예보 없이 쭉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